사랑 편이에요. 요 지금 한 통에 120g씩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통이 오늘 기본 구성으로 갈 거고요. 네. 여기에 지금 생강 액기스가 또 무려 네 통이 가요. 맞습니다. 생강 차로도 드실 수 있고 요리할 네. 때도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농축액도 하나, 둘, 셋, 네 통을 가져가시고요. 네. 뿐만이 아니라 주방에 요거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그쵸. 생강 가루도 여기. 한 통을 더 드리는 네. 요런 구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앱으로 들어오시면 네. 44,910원에 가져가실 그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실하고 크고 상처도 없고요. 그렇죠. 상처 있으면 여기 편각 만들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요거 하나 제가 잘라볼게요. 와. 진짜 소리만 들으셔도 건강한 느낌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사실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실한 거를 세척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솔로 요거 하나하나 집에서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리고 껍질을 또 이렇게 숟가락으로 벗겨내죠.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저도 집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진짜 포기했는데 네. 근데 고객님 요거를 깨끗하게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손질을 하나하나 다 해드렸어요. 맞습니다. 생강의 손질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깨끗하게 했고요. 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편을 또 썰었어요. 이렇게. 세척을 한 뒤에 편을 썹니다. 그렇죠. 슬라이드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이것도 편을 하기 위해서 요 얇게 써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진짜 정성스럽게 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요 편강을 만드는 건 여기서 여기를 가는 데만 어려워요. 해도 굉장히 많은 공정이 있더라고요. 생강을 슬라이스한 거를 재워가지고 설탕물에 넣고 그렇게 다시 한번 졸이고 건져내고 또 한번 건조를 시킨다는 그렇죠. 과정이 설탕을 바르기도 하고 많더라고요. 지금 재원 씨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중간에 매운 을 빼내는 과정도 있고요. 집에서는 온도를 상상이 안 되는 과정인 거죠. 근데 네. 이제 특허받은 기술을 가지고 이제 봉동이 지금 평강에서 직접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즐기시는 건데요.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한 통에 120g씩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뚜껑 딱 열어가지고요, 고객님. 그냥 바로 저는 식탁 위에 놓고 요거 그냥 바로바로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식후에 즐기고 입가심으로 챙겨 먹는데요. 네.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 통 싹 해서 꽤 돼요 양이.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양이 이만큼이나 되니까 요거 온 가족이 한 통 딱 사두시게 되면 꽤 오랫동안 드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 오늘 구입해 하셔가지고 입에 좀 침이 말라요.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식후에 조금 뭔가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같이 먹고 싶다 하시면 생강은 이렇게 편강으로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차랑 드시기도 좋고 뭐 등산 가실 때 뭐 손님들 오셨을 때 안주로 즐기시기도 저는 제일 좋죠. 기억에 남는 게 엄마가 이렇게 보약 같은 거 해서 네. 먹이고 나서 이거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입안이 깨운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느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차로 드셔도 이거 좋고요. 이제 생강 농축액이 있는데 이 농축액 넣으시고 탄산 넣으세요. 탄산수. 그렇죠. 탄산수. 서양에서는요. 진저 에이드라고 해서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고 나서 소화 안 될 때 네. 어른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기름진 고기들 많이 먹고 하면은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이제 편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마셔볼게요. 드셔보세요. 이게 시원하게 즐기시면서 생강의 따뜻한 기운까지 함께 즐기니까 와, 진짜 맛있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탄산에 톡톡톡 튀는 것과 이 생강의 은은한 향과 네. 이 달큰함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렇죠. 자 지금 아니 저희가 설명드리는 사이에 주문 전화가 엄청납니다.